2023년 개묘년 네. 범띠 네. 나이별 운세 해주세요. 26살의 무인생이신 분들은 그냥 하시던 일을 잘 하시면 돼. 내가 마음에 변화를 주고 싶고 변동수를 자꾸 가지려고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 오히려 그 변동수를 자꾸 내가 공경에 빠진다 라고 하니까 변화를 주고 싶으면 그냥 여행이나 가시고 주말에 내 여유를 찾고 좀 그렇게 하시면서 액땜 하듯이 지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. 36살의 병인생 이 분들은 안정권에 들려오고 굉장히 본인이 갈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실 거야. 근데 안정권을 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 라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답을 찾으러 가는 과정을 즐기시래요. 그러셔야 오히려 올 한 해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고 50세의 갑인생 이 분들은 가만히 있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재물을 얻기보다는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바깥으로 움직이셔야지 재물이 따라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좋은 귀인을 얻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먼저 밖에 나가서 손을 내밀어야 그 귀인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귀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 우물만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 우물 밖도 한 번씩은 이렇게 바깥으로 보셔야 된대. 그래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에 본인이 오히려 공격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62세 이민생 그 몇 년간 너무 고생 이분들도 많으셨대요. 오히려 뭔가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면 좋아지는 시기라서 그 힘듦에 있어서 벗어나는 시기다 라고 하겠지만 또 남들이 봤을 때 겉모습이 화려한 속에 이렇게 좀 끌리잖아요. 그렇지만 그 화려한 거를 따르다 보면 오히려 내가 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겉모습보다 속을 알찬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하시거나 내가 일을 하시게 되시면 오히려 그게 더 나한테는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74세의 경인생 이 분들은 올해 고생은 하겠지만 고생한 만큼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기시래요. 연세에 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많으실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나이와 몸에 있어서 건강수를 좀 지키고 가시면 내가 바깥으로 활동하시면서 금전을 얻으실 수 있는 해다.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면 되실 것 같아요.